저는 원래 요리사였었고요. 고등학교 졸업하고 식당을 시작해가지고 군대 갔다 식당을 하기 시작해서 후배하고 같이 체인점을 한 500개 할 정도로 외식업으로는 꽤 나름 성공했었고 85년도 후반 90년도 초에는 텔레비전 신문에 나갈 정도로 꽤 잘 나갔었어요. 그때만 해도 맛있는 집 그러면 대박을 냈는데 요새는 맛있는 집 그러면 대박이 안 나죠. 그러던 와중에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인데 미국 사세요. 그 교수님이 저한테 다단계를 공부해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단계에 대해서 피해본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인식이 안 좋았는데 그 교수님이 공부해보라고 그러는데 그분의 말은 팥으로 맺었어도 전 믿어요.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다단계가 아니라 정말로 이건 시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마케팅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확신을 가졌어요. 가졌는데 옛날에 제가 자라보고 놀랐으니까 소떡공 보고 놀랄까 안 놀랄까? 놀랐죠. 그나마 제가 마음이 착해서 옛날에 어른들이 어떤 사람이 복받아? 착한 일이 뭐야? 긍휼한 마음, 상대편을 헤아려주는 마음, 나누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거든요. 그래서 그 애터미를 들고 온 그 친구를 물건을 사주고 가입시켜주고 너는 네트워크가 뭔지 아냐? 한 시간을 내 강의했어요.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안 해요, 네트워크를. 저는 이걸 왜 하게 됐냐?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 때문에 안 되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요. 네트워크 마케팅은 모든 사람이 얘기할 때 돈 벌어주겠다고 얘기하거나 수당을 얘기하면 그건 아니에요. 마케팅이라는 건 우리가 이마트 가서 물건 사는 게 생활이지 사업이 아니잖아요. 쇼핑몰에 소비자의 구매 습관을 바꿔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대신 거기에 유통의 주인이 대기업이던 걸 그 돈을 가져와서 우리가 분배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시대적으로도 맞고 소비자한테 유통의 중심에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건 싸고 좋은 거란 말이에요. 그것만 충족시켜주면 되는데 내가 했던 거는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 마케팅이에요. 내가 사업을 할 때는 그 회사 물건을 샀지만 사업을 안 하니까 안 사쓰게 되더라고.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걸 알았는데 이 제품을 사긴 샀는데 쓰긴 써야 되는데 써보니까 정말 싸요. 나중에는 소름이 다 끼쳐요. 근데 이 제품의 문제점이 부작용이 좀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점이었어요. 처음 온 사람들은 저를 바라볼 때 40대로 바라보지만 저는 우리 딸하고 작년 저 추석에 이마트를 뭐 사러 갔는데 저 이마트 같은 데 들어가면 왜 안경점도 있고 이렇게 뭐 악세사리 파는 데 있잖아. 쭉 지나가다 막 구경하고 지나가니까 저쪽에 점원이 막 뛰어더니 저 손님 오신 김에 커플링 반지하고 가세요. 그랬다가 그 아줌마 우리 딸한테 혼났다니까. 우리 아버지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62살인데 정말로 화장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. 스미는 게 느껴져요. 처음에는 이 건조한 피부기 때문에 따끔따끔하고 들어가. 야, 이거는 파는 게 아니다. 파는 게 아니고 팔리는 거다. 그때부터 소름 끼쳐요. 그래서 저도 그때 이런 자리에 와서 내가 스스로 와서 들어보고 이건 해야 되겠다. 마음 먹고 다 때려치고 지금 뭐 2009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5년 좀 됐는데 여기 처음 오신 분들한테 정말로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처럼 내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애터미를 바라보면 실수를 해요. 옛날에 가지고 있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을 내려놓고 정말로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이것이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많이 성공했는 거를 진지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. 정말로 들어보세요. 운은 꼭 성공엔 운이 따라주는데 운이라는 건 내가 준비됐는 사람이 기회를 만났을 때 운이 따라줘요. 저는 이걸 하면서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것이 애터미가 전 세계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규격을 챙긴 제대로 규격을 만들어낸 모범회사라는 거 1등 회사라는 거 이것이 결국은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하면 애터미라는 걸 알았어요. 저는 이제 이 회사가 추구하는 영혼을 소중한다는 얘기가 그 개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고객의 성공이라는 게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인데도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또 돌려줘. 치약이 180ml 나왔다 200ml 나오고 처음에 화장품이 5종 나왔다 6종 나오고 에센스가 30ml 나왔다 50ml 나오고 우린 안 놀려줬으면 좋겠는데 회장님 늘려주면서 이 좋고 정말로 이 좋은 제품을 모든 국민들이 다 사쓰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회장님 마음이.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100년을 가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. 저는요. 우리가 여식동과 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승패의 게임을 했었는데 저도 승패의 게임을 했다가 지쳐가지고 했거든요.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들어보니까 같이 사는 게임이라 이거예요. 정보라는 건 나눌수록 배가가 되잖아요. 자꾸 배가가 되면서 같이 살 수 있겠더라고. 돈을 얼마 보고 수십억 수백억 버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축자의 개념이 아니고 안정적인 수입을 500이 1000이고 벌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겠더라고요. 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500만 원 벌려고 시작했어요. 진짜로요. 너무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인생이.
부도나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다 끝인 줄 알았어. 바닥 났는 줄 알았더니 지하실까지 또 있어요. 우리 마누라 몰래 대리운전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. 해답이 안 나와, 해답이. 근데 이걸 만나면서 500원 벌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. 지금 현재는 거의 한 40명, 50명 연봉이 1억이 넘어요. 그 얼마나 재밌느냐고. 서로 살 수 있는 방법. 그래서 집단이, 어떤 집단이 전부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. 얼마나 끝내주는지 알았어요?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간이 될지는 각자가 느끼는 대로 달라집니다. 여기 왔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.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정말로 여기서 뭘 얻어갈까, 무슨 얘기할까를 곰곰이 들어보세요.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야 성공하니까 저 잔디 바깥 놀지 마시고. 정말 그게 안타까워요, 가끔. 왜? 제가 그런 걸 겪어왔기 때문에.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지만 그 순간순간 선택한 시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어서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 선택은 자유예요. 하지만 자유는,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. 내 사랑하는 가족 생각만 해도요, 가슴이 저려요. 그때 생각하면요. 우리 마누라가 설거지 하러 다녔는데, 야, 돌겠더라고.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.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다는 걸 좀 확신했기 때문에 이걸 잡았고 여지껏 와 있어요. 지금도 많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.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이, 내일까지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희망이 없던 희망을 갖게 되고 꿈을 생기게 되고, 그래서 내 가정에 미래 5년, 10년을 빌어볼 때 나도 부자 될 수 있다는 만족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. 진정입니다. 감사드립니다.